성에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늘 흔들고 가는데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굉장히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시장에 대해서 쫄면 안 돼요. 좋은 주식을 사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되더라. 그죠? 네, 잘 안 되더라. 제가 아침부터 돗자리를 깔고 여러분들한테 마음 놓고 질문해봐라. 잘 안 되는 거 뭐든지 궁금한 거 다 질문하라 해도 막상 해놓으면 아무도 채팅창에 궁금한 거를 쓰지를 않아요. 그죠? 답답하고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같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호재가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 하면 바이오 기업이 4년 적자가 나와도 관리 종목 지정을 예외로 두겠다. 제약법, 제약바이오 반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상장 폐지 요건이 되는 장기 영업 손실을 4년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서 뻥 나갔죠. 뭔 종목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나 몰라. 당신이 그냥 줘. 그런 건가요? 궁금하신 거. 아, 뉴스 그런 건 좀 봐야 되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바이오 종목 투자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가석도님도 어서 오세요. 실적이 부진해서 뭘 사야 되는데, 그죠? 그 바이오 종목 샀다가 관리 종목 넘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괜찮은 종목이 뭘까요? 오늘도 나갔을까요? 아, 아무도 안 쓰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네, 황금열매님, 어서 오세요. 전부 모르나 봐. 아유, 큰일 났다. 요 놈이에요, 요 놈. 그죠? 네. 뭐요? 뭐요? 아니, 아이디가 있어요. 뭐요님도. 자, 이게 바이오 기업 4년 적자도 이제는 관리 종목 지정을 예외를 두겠다. 이렇게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어제 급등이 나갔죠. 깎아주네. 그러면 뭐 돈 좀 벌면, 그죠? 돈 좀 버나? 돈 벌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걸 보고 가만히 들어가면, 어휴, 흑자도 났네. 3분기에는. 그러면 어떡해요?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은 더 사봐도 되고, 욕심 안 내고, 그저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 어제는 뭔 일이 났어요? 뭔 일이 났죠? 광군제에서 드러난 K뷰티의 저력 3위.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오늘 시장에 어제 뭐가 날아갔어요? 전부 화장품만 그냥 그동안에 화장품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화장품만 다 올라갔어요. 뭔 일이에요? 뭔 일이냐? 집안일이지. 에이블 어제 상한가. 그죠? 오늘도 또 가냐? 야, 얼른 빨리빨리 수익 줘라. 차바이어 뭐야? 제이준 코스메틱 어제 뭐 10% 나가고 오늘도 또 가냐? 예. KBT의 힘. 한국 화장품, 어때요? 화장품 제조. 어휴, 또 나가냐? 야, 한국 화장품 제조. 어휴, 또 나가네. 어제 장대양봉 전부 다 그냥 난리가 났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쫓아댕겨야 되나요? 선행으로 매수해서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여러분들한테 준 종목 중에서 주도주 간다고 그러는데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샀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LG유플러스. 아유, 난 그런 거 안 사요. 전문가님만 혼자 사세요. 그죠? 아니, 좋은 종목을 왜 안 사요? 땅땅땅 또 나간댄다. KT 어제 신고가. 그죠? 어제 신고가, 아이, 너무 멋져. 여러분이 뭘 사야 되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죠? 그냥 맨날 흔들리기만 하잖아요.
그죠? 술 취한 사람은요, 뭐냐, 그냥, 아니, 물어보라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맘 놓고 질문하라도 질문 안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이 오늘 계속, 예, 또, 여행객이 단체 관광객이 늘면서 그동안에 잘 안 됐던 거,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여러분, 제 블로그 모르시는 분만 1번 눌러보세요. 블로그에도 제가 이걸 올렸는데, 뭘요? 뭘 올렸죠? 이것이 제이준 코스메틱의 인기 있는 화장품이 뭘까요? 지난번에 뭐죠? 마스크팩. 우리나라에서도 홈쇼핑에서 완판을 거듭한 마스크팩이 제 블로그에 올려서, 오이, 황금열매님 아시네. 그냥 샀으면 가만히 들고 가면 되죠, 뭐.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요게 마스크팩이잖아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지금 가르쳐주세요. 나도. 나도 가르쳐줘요? 예. 몰라요.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뭐 잘 모르죠. 이제 마스크팩. 아, 이게 뭐 뽑아 쓰는 마스크팩인가요? 예,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샀으면, 주식을 샀으면 어떡해요? 어, 뭐 내비두는 거죠. 뭐 그죠? 봉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아, 주가가 좀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또 좀 갖고 가면 알아서 그냥 올라가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차트가 어쩌니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세 번째 또 팁을 드리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됐다. 작년 호조세는 지속되겠다. 4분기까지는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려움이 경한다. 미국의 팡이 왜 떨어졌나요? 예, 팡이, 팡이라는 기술주가, 특히 애플이 올해 생산량을 3배로, 3가지 부품, 저 생산품을 늘리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생산을 줄인다 그러는 바람에 팡이 떨어지고 오늘도 애플이 떨어졌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한 개도 납품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되죠. 자, 그게 뭐예요? 우리 유료원은 여다대고 제이준을 어제 추가 매수라는, 차, 올라가죠. 추가 매수를 멋지게. 추가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제 추세 전환하구나. 추세 전환할 때 추가 매수를 딱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동업했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반도체가 그러면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가 3.5%. 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부진할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팔라. 팔아라 그랬는데 아직도 삼성전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미 여기서 저희는 50대 1의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랬습니다. 기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기념. 그런데 여기다 돈 벌겠다고 또 왕창 들어가요. 그죠?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야,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건설주가 내년부터는 옥석 가리키기 시작된다? 과연 그럴까? 올해 반등한 건설주 내년에는 이익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뭐요? 예, 돈을 많이 벌면 해외 건설이 늘어나서 건설의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죠? 예, 사우디를 편을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사우디를 옹호 발언을 하면서 유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상 초월로 떨어졌습니다. 80달러가 넘어가던 것이 지금 50달러 순으로 떨어졌죠. 자, 유가 급락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건설주의 내년 해외 수주가 높은 건설주,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그다음 대림산업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던데 대림산업 오늘 올라갔나요? 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도 전고점까지 다 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차트가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한화투자증권에서 우리가 복사해 온 건데요. 건설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다가 2018년 떨어지다가 그러면 이제 해외 건설주, 해외 건설 수주가 많은 종목에는 유리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또 분양이 이제 아무래도 위축을 받겠죠. 더군다나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 수주도 건설업도 당연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누구죠? 대출 규제를 가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그죠? 은행주들이 힘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갈지 벌써 업황에서 많이 보이죠. 그것이 업황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내 종목이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아 여기는 비중을 조정하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럼 두 번, 그다 또 가르쳐 줄게요. 유가 급락을 하면서 정유사는 어려울 거지만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화학주겠죠. 원가가 절감이 되니까 화학주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가는 이제 저희는 일단 50% 팔고 추가 하락하면 자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누굴까요? S5일. 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서 50%를 잘랐습니다. 50%를 자르고 나머지 또 들고 와서 예, 들고 왔는데 유가가 지금 폭락한다면 추가 하락한다면 이제는 열심히 맞아? 차익 실현하고 끝내라. 26달러 깰 때 우리가 매수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죠? 예, 김풀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제대로 2개월을 제대로 공부하고 가나가면 괜찮은데요. 당장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떨어지니까 그것만 우선 당장 수익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당장 수익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좋은 종목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초를 닦고 평생을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뭐예요? 홀로서기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해보지도 않고 며칠 있다가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그냥 묻어두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왜 떨어지는지 고민을 해보고 실적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가 이제 기업이 실적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해요. 그냥 주가만 떨어지면 손절해버려요. 왜 손절하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요? 증권사 좋으라고요? 나라 세금 받쳐서 지난번에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수수료를 낮추려고 그랬더니 세금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렸잖아요. 좋은 주식은 여러분이 누구 말대로 밥 먹듯이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일은 여러분이 은행에다 저축하면 저축 금방 이자 안 준다고 해약하나요? 그래 주식만큼은 꼭 여러분이 해야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을 부자로 되는 길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연구하고 해본 중에서 열심히 트레이드해서 돈 버는 확률은요 소수입니다. 거의 소수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유, 난 이번에 그죠 트레이드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은퇴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트레이드에서 18억을 벌었는데 수수료만 9억 몇천을 나갔대요. 그 사람은 진짜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수수료만 9억 몇천이에요. 대부분의 수많은 투자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트레이더에 목 매달렸어요. 빨리 부자 되려고. 빨리 부자 돼서 진짜 부자 된 사람 한 분.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그랬죠. 엑스원에 연락해서 저한테 제가 사인 하나 받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다. 증거만 한번 들고 와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죠?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을 깨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급락이 하니까 정유사가 어려울 거고 대신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화학주가 유리하겠죠. 원가 절감이 되니까. 또 여섯 번째 하나만 더 가고요. 21일부터 1일 5회 운행. 지난번에 한번 잠깐 알려줬을 거예요. 울산에서 전기차 버스, 아니 수소차 버스가 첫 운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서울의 양재동에서 출발하는 405번 버스가 어제부터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6개 전국 6개 도시 내년부터 전국 6개 도시에 수소버스 30대를 투입하는데 사업을 확장하는데 서울에 7대, 광주에 6대, 울산에 3대, 창원에 5대, 아산에 4대, 서산에 5대 이렇게 해서 수소버스가 2020년에 본격 양산체제를 갖춰서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게 목표래요. 제주도에서는 중국의 수소버스를 20대를 도입했죠. 안타깝죠. 그죠? 현대차에서 팔아서 제주도에 투입했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쳤을 텐데, 중국에 있는 수소버스를 20대를 도입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뒤쳐졌다는 거잖아요. 중국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OLED 기술 빼가려고 난리 쳤다가 걸려들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게 뭐예요? 다 기술 빼가고 도둑질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다 브레이크 걸고, 그 다음에 뭐죠?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를 닫다가 수출 금지시켜버리고 이 난리 치는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죠, 기술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공장 지는 허가 조건이 뭐예요? OLED 기술을 넘겨라. 그럼 허가해 주겠다. 저는 띠국놈들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중국에 미쳐가지고요. 예? 공산주의 사고 막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쳐가지고 다 갖다 퍼주고 이제는 기술 뺏기고 못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정리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지금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저도 최근에 뭘 하나 너무나 싸길래 우리나라 건 보통 10만 원 줘야 되는데 공구를요. 4만 4천 원이면 예, 충전용인데 너무 싸요. 그래서 저는 상표만 보고 그냥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아이고야. 동영상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상호만 나오고 이게 너무 싸다 그래서. 그런데 기능이 상당해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술을 다 뺏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수 차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예. 지금은 장이 누구냐? 잘 보시죠. 장이 어떤 장이냐? 코스피가 예, 금방 갈 것 같죠? 금방 안 갑니다. 제가 우리 유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60일선이 떨어져 내려가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60일선이 올라갈 때는요. 주가가 가요. 60일선이 이렇게 꺾고 내려가면요. 금방 못 가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빨리 올라갈 거라고 난리치고 그죠? 예.
아, 지금 3,000포인트 간다고 우기던 사람도 다 어디 갔어요? 예. 그죠? 어디 갔어요, 다? 여기서 이게 봐요. 똑같은 자리잖아요. 헤라니. 그지? 똑같은 자리죠. 이게 한번 꺾이면 어떻게 쉽게 가든가요? 못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 장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죠? 누구 장이에요? 대형주가 가요, 안 가요? 못 가잖아요. 힘이 없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건 뭐예요? 얘는 펑펑 올라가잖아요. 펑펑. 중형주 장이라는 거예요. 대형주만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부터, 예, 종이목재가 반등을 시작했죠. 예, 걔가 시장이 안 좋아서, 실적이 나빠서 그랬나요? 전부 공매도 쳐가지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 밥 먹듯이 해가지고요. 다돈 쓸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중형주가 이렇게 올라와 중형주장이라는 거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소형주는 어때요? 대형주는 못 가지요? 자, 소형주도 강합니다. 중소형주 장이라는 거 이런 걸 보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어떻게 했어요? 예.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뭐 어디가 문제 같은 거예요? 이 자리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죠? 유료방송에 배운 사람들은 벌써 이걸 딱 보는 순간 뭔지 알죠? 이 자리가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시장이 폭락하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무너지는 자리예요. 금방 안 온다고 그랬죠. 금방 안 온다. 무너지는 자리잖아요, 여기가요. 아이고, 왜요? 이평선이 다 모여서, 모여, 뻥! 내려가잖아요. 뒤집으면 어떡해요? 모여, 올라가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다 모여, 모이니까 올라간다. 다 모여, 모이니까 떨어진다. 이것만 알아도 벌써 이미 끝났네? 차트? 이것만 알아도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굳이 뭘 사요? 아, 정배열만 먹어도 되잖아요, 정배열. 자, 보여. 차트 기법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정배열만 먹어도 되잖아요. 네, 공부할게, 님도 없어요. 아, 정배열만 먹어도 된다고 해도 굳이 역배열에 가서 먹는다고 그냥 올라갔다 떨었다, 올라갔다 떨었다, 난리치고. 역배열에서 돈 많이 먹는다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먹어도 대박이야. 굳이 역배열에서 먹으라고, 뭐, 대박 내준다고 역배열에 간다고 쫓아가서 남기다가 얻어, 맞지요. 맞아요? 정배열만 먹어도 훌륭한 거예요. 역배열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안 좋은 시장이잖아요.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죠? 가다가 박살 내버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살 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금방 가버릴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배우면, 역배열로 내려가네? 이제 시장은 어렵겠구나. 그죠? 어렵겠구나. 역사님, 어서 오세요. 어렵겠구나. 이게 다 뭐예요?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역배열에서 내려간다. 죽는다. 한참 죽을 거다. 금방 안 올라온다. 무슨 쌍바닥을 잡았느니 어쩌니 다 쓰잘데없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뭐, 내려왔어요. 쌍바닥 잡았습니다.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냥 갑니까? 한번 무너지면 내려가는 상황에서 쌍바닥은요. 짜가 쌍바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는 상황에서 짜가 쌍바닥은 쌍바닥이 아니에요. 어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쌍바닥은 믿을만 하지. 그저 올라가는 쌍바닥에서는 믿을만 하지요. 올라가는 쌍바닥에서는 믿을만 하죠. 내려가는 쌍바닥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함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천기론설 막 꺼내 지금. 유료방송에서만 배우는 얘기예요. 이 무너지는 자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그죠? 천기누설 이걸 알고 있었다면 왜 여러분이 이걸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뭐 1000포인트 간다, 뭐 2000포인트 간다, 3000포인트 간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 템플턴이 예측해서 3000포인트 간다고 얘기하던가요? 저는 그런 예측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뭐요? 돈 버는 좋은 기업에 매수해서 그냥 저축해라. 저 역시도 제 아들 녀석한테 월급 타면 주식 사라 그럽니다. 며칠 전에 월급 타 갖고 왔길래 가서 야, 녹십자 세를 그냥 사. 저는 그냥 그럽니다. 왜요? 저축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내일 팔 건가요? 모레 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축한다. 은행에 저축할 돈 갖다가 무조건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라. 제가 제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정도면 여러분한테 제가 주식을 왜 추천을 못해요?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우리 유리원들이 사는 거 제 아들 역시 똑같이 삽니다. 왜냐면 월급 타에 사기 때문에 유리원보다 훨씬 늦게 삽니다. 여러분이 뭐 두려운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묻어놓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줘요. 자꾸 부실이에다 갖다 돈을 갖다 들이대니까 거기다가 몰빵까지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변에서 아유 주식 투자하면 망하는 거래, 주식 투자하면 폐가 망신한데, 주식 투자하면 세상이 무너진대, 그러니까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 여러분이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살아왔습니다. 템플턴 역시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해서 느낀 것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부 부실 종목 추천해놓고 다 급등 나갔다고 자랑하고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업을 샀으면 여러분 망하려고 그래도 때밀어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추천받아서 깡통나는 종목 있으면 봐봐요. 전부 부실 기업이죠. 돈 잘 버는 기업이 아니 50% 떨어지고 다시 또 나가고 또 떨어졌다 또 가고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했지만 그것이 깡통 내든가요? 깡통 안 내요. 급등 나간다 급등 먹다가 다 여러분 깡통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금방 갈 것 같지만 지수는 모릅니다. 쌍바닥 잡았느니 무슨 뭐 그죠? 짝꿍댕이 기법이니 뭐지? 그다 다 이게 다 뭐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은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담고 저축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차트 기법은 무조건 무시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돈 버는 기업에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때밀어서 깡통을 내라고 그래도요. 걱정 안 하는데 다 못 간다고 잘라버려요. 손절하고 뭐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손절합니까? 아니 올라가려고 그러면 더 사면 되지. 주식은요. 언제 더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떨어질 때 더 사면 돈을 못 벌어요.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매수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니콜라스 다비스 또 누구죠? 제시 리버모아 그 다음에 누구죠? 에? 제럴드 로브 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올라갈 때 주식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아주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주식 사야 돈이 되잖아요. 왜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놈의 본전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좋은 기업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실 기업은 폭락하면 아주 지구를 떠나버려요. 좋은 종목은 폭락해도 또 올라가요.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을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이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백테스트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면 뭐예요? 벌써 떨어지기만 하면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 자녀가 주식 사는데 떨어졌다. 너 당장 팔아야 된다. 저 안 그렇게 해요. 지가 월급 타면 그냥 가서 사요. 제가 뭐 사라 그러면 그냥 사놓습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적은 돈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는 세상에 없어. 주식시장 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빨리 먹으려고 그러다가 다 깡통 내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죠?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죠? 202. 코스닥 100종목. 203. 코스닥 미들 중, 소형주. 중형주. 소형주. 강하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가죠? 코스닥에는 소형주가 강하고 코스피에서는 중형주가 강한 장이다. 대형주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다. 삼성전자는 벌써 이미 50대 1 감자할 때 팔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하고 그에 맞는 투자법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죠. 어떤 게요? 중형, 중소형주 장이라는데 자꾸 대형주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삼성전자 잔뜩 붙들고 있어. 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못 팔아요. 본전 줄 거야.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인데. 이제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갔죠. 자, 뭐가 빠졌어요? 자,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데다가 또 애플에다 납품하던 그 좋은 저기를 많이 이제 잃어버렸죠. 시장이 상승 국면에 들어서 실적 장세를 가고 있을 때 아직도 여러분이 약세 마인드를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투자에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계좌 수익률이 형편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갔을 때 내가 실적이 개선되는 좋은 종목 사라고 그랬더니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잔뜩 사가지고요. 감자당하고 깡통당하고,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대상선 사가지고 깡통 내고요. 다 여러분이 뭐예요? 부실 종목을 산 거잖아요. 이름만 보고 샀잖아요. 아니면 추천받아서 샀거나요. 감자하는 순간, 5대1 감자하는 순간 시컷 벌어왔는데 5대1 감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 다 날린 거잖아요. 대중은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간에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죠. 그러니까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나한테 딱 당하고 나서야 아, 큰 변화가 온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대로 시장이 약세 국면에 들어도 실적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리밸런싱을 하라, 투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실적 여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어느 업종에서 주도 종목인지도 모른 채 투자하고 있다면 수익 내기가 또다시 어렵더라. 맞아요? 제가 뭘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에? 시장이 누가 간다? 누가 간다? 5G가 간다. 그러니까 설설 분할 매수로 담아라.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로 담아라. 그죠? KT. 어떤 거든지 좋다. 뭐예요? 에? 담아라. 그죠? KT. 그 다음에 LGU 플러스. 담아고 가자. 그 다음에 SK텔레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죠? 가장 센 놈에다가 담아라. 그런데도 자꾸만 시장 변화는 생각 안 하고 부실이 급등 나간다고 저 밑에 가서 부실이만 그냥 부실 종목만 뒤따 사갖고요. 추천주라는 이름 때문에 사고요. 그죠? 확인도 안 해봐요. 돈을 버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죠? 추천주라는 이름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뉴스나 이름이 괜찮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다는 거죠. 시장의 변화를 잊고 대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냉정함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우리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통제할 수 있어요? 나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히맥트님도 어서 오세요.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내서 왕창 사거나 내가 기업을 잘 분석할 능력이 안 됐을 때는 욕심을 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내면 내가 엄청나 과도한 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시장에서는 행동경제학에서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뉴스 보고 앞으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 뉴스 보고 앞으로 뭐 남북경협이 되면 자기 재산을 갖다 몰빵해서 투자하겠다. 제가 말렸어요.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 그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려는 거예요. 왜 은행 같은 저축을 잘하면서 주식에 대한 저축을 하나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가가, 그죠? 주가가 오르면 왜 오르는지, 얼마나 들고 가야 될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막연히, 그죠? 위대한 아빠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비판적으로 자신이 시장을 통제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얼마나 들고 갈지 기준이 없으니까 막연히 상승할 거라는 이유만으로 팔지 못하고, 올라가면 팔지 못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본전 생각 때문에 더더욱 움츠러들여서 매도하지 못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보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은 동업 조건으로 주식을 저축할 생각으로 매수했다면 그것이 50%가 떨어져도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가져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으면 여러분은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투자에 대한 저축이에요. 은행에다 저축해놓고 이자 10년 만에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10년에 겨우 50% 받았네요. 1년에 5% 받으려고 10년 적금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였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아, 이런 거 사놓고 그냥 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거요? 아무것도 좋아요. 그죠? 뭐 이 동국제약을 샀다. 내가. 아, 이게 뭐 돈을 번대더라. 자, 10년 전에 가서 한번, 그죠? 10년 전에 가서 저축하지 말고 여기서 2008년에 사서 가만히 묻어놨더니, 예? 적금을 부어서 가만히 놔뒀더니 얼마를 벌었어요? 지금 떨어졌거나 말거나 시장은 관계없습니다. 예? 283%입니다. 그럼 1년에 28.3%씩 거기다가 보너스로 배당까지 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자 5%씩 봐서 50% 벌기 위해서 적금을 부고 앉아있어요. 왜 난 그런 어리석은 투자자였습니까, 전문가님? 안 배웠으니까 그렇죠. 와, 여태까지 바보짓만 하고 댕겼네요. 아니, 이게 기업이 망합니까? 10년 전에 어디다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적금 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은행 부자 만들어주고 싶어서 몸소리치는 거죠. 저는 제 자녀한테도 주식에다 저축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28%씩 벌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다 보너스로 배당에다가 주식까지 줘요. 무상증자하면 주식까지도 줘요. 아니 1년에 28%씩 벌었는데 아니 5%를 벌려고 은행에다 저축을 해요? 인플레이도 못 이기는데? 그럴 수는 어리석은 투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급등 먹으려고 아우성 치다가 그냥 아이고야 나 죽었네 파티 게임즈 깡통 그죠? 10대1 감자 핵남자기 깡통 현대상선 5대1 감자 깡통 에? 전부 아이 상장 폐지 신텍 상장 폐지 그죠? 파티 게임즈 뭐 그 다음에 썬텍 상장 폐지 보타바이오 상장 폐지 맨 이런 종목들만 그냥 급등 나간다고 쫓아댕기다가 전부 다 손실 끌어안고 망하는 거야. 아니 제가 유리원의 포트폴리오를 담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세상에 포트를 담았는데 제약 종목 하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약 종목을 담아야 되나요? 생각을 해봐요. 급등 나가서 주도주로 갔던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아니라면 지금은 아무 종목이나 사서 돈 버는 기업이라면 샀으면 10년 전을 돌아가서 봐도 다 여러분을 은행보다 훨씬 많은 수십 배의 돈을 벌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팔고 사고 해서 아니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역시 가더라. 돈을 버잖아요. 뭘 볼까요?
아무거나 해볼까요? 유나이티드죠. 유나이티드죠. 10년 전으로 가서 여기다가 내가 1,000만 원을 여기다 저축해놨거든요. 아예 은행에다 적금 부는 여기다가 저축해서 가만히 담아놨더니 10년 전에 내가 담아놓고 그냥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돈만 벌었어. 646%야. 말도 안 돼. 그죠? 김풀터님도 엄청나게 후회했죠. 팔아보고 나서. 그죠? 10,000원 주고 맸었어요. 아유, 10,000원 주고 떨어지니까 5,000원에 팔아버렸어요. 자, 이거 봐봐요. 여기다가 그냥 사놓고, 10년 전에 그냥 사놓고 묻어서 갔으면 641년에 64%씩 벌어준 겁니다.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적금을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요. 왜 적금을 가서, 어디 가서 이상하게 은행 가서 왜 적금을 부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은행 적금 부으느니 그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 자, 템플턴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죠? 맨날 이경났다고 뭐 여기서 이경났다고 잘라먹고, 그래서 진짜 이경나서 잘라먹어서 멀리 가는 놈은 다 잘라가서 없어. 그죠?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거는 다 잘라먹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못 벌어오고 맨날 잔챙이 벌다가 끝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차트가 우상향이라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이경났다고 뭐 잘라라 뭐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웃으면서 본인이나 자르시죠. 저는 들고 갈랍니다. 646%. 아, 이렇게 떨어졌어. 여기까지 안 올라가. 여기까지 가도 646%. 부자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주는 팁이 이거예요.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게 들려옵니까? 인생이 부장님도 어서오세요.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래요. 좋은 주식을 사서 자녀한테 물려줄 대로 3년에서 5년 들고 가고 더 올라가면 안 팔어. 기업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기업이 특별한 악재가 나왔는지 그러면 그때는 자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간다. 장기 이평선 주봉을 보면서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천기누설 또 나가네. 주봉을 보면서 계속 높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 월봉 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주봉으로 충분히 커버가 또 남아요. 주봉이 그냥 우상향하면요, 그냥 맞짱 떠버리는 거예요. 뭐 이격이 나서 잘라라 뭐해라 저러면 다 듣지 마요. 누가 그래요?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러죠? 꽃을 꺾어다가 잡초로 키운다. 꽃은 꽃봉오리가 필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기준이 없어서 그냥 본전세, 떨어지면 본전생각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겁실내고요. 투자자로서는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듣느니 차라리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서 여러분이 감시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가면 부자가 되잖아요. 코코파님도 어서 오세요. 2개월 배우고 나서 졸업하고 나가면 싹 까먹어요. 언제 가르쳐줬지? 싹 까먹어요. 그죠? 싹 까먹습니다. 가면서 뭐 가르쳐줬지? 아, 이렇게 들고 가려면 못 들고 가요. 그냥 이경났다고 몸서리 치고 발발발발 돼요. 떠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됩니까? 어찌든. 아, 좋은 종목을 왜 잘라요? 이렇게 가는데. 10년을 들고 갔더니 640%랐어?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자녀한테 1,000만 원만 물려주면 얼마예요? 600만 원을 보고 편안하게 하잖아요. 아, 1억을 여기다 몰빵했으면 얼마나 좋아. 대박이지. 1억이 6억 되잖아. 그러면 1,000만 원씩 저축을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저축금 깎아줬냐? 아이고 잘 됐어. 시장에 변동성이 왔어. 이건 철호의 찬스야. 또 사. 1,000만 원. 아이고 또 올라갔다가 야 신난다. 또 떨어졌네. 잘 됐다. 1,000만 원 또 사.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은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녀한테 주식에다 저축해라. 주식에다 저축해라.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제 말이 틀릴까요? 그 말이 맞다. 1번. 여러분이 자녀가 됐든 어리든 나이가 먹었든 관계없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고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식을 자기 자녀한테도 추천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자녀한테 추천하는데 부실 종목 추천해서 감자 내는 종목을 추천하면 내 자녀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에? 제가 틀린 말 하나요? 내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해 주는데 부실 종목 추천해서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급등 나가서 잘라먹고 직장 다니는 애가 잘라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투자의 기본은 재무분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자녀한테 주식 투자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죠? 자, 볼까요? 이게 뭐죠? 삼성전자. 부장님, 50대1 감자. 제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기념으로만 사라. 절대로 이제는 얘가 얼마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 늘어서 국민기업이 됐다. 국민기업이 되면 이제 돈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기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었죠. 누가 좌지우지 못하죠. 왜? 워낙 주식수가 많으니까. 이게 한국전력이잖아요. 6억 4천만 주. 자, 애플폰의 생산을 3분의 1을 줄이면서 더더욱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한 개도 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OLED만 들어갔는데 OLED 거를 중국에서 그죠? 삼성반도체의 OLED 기술을 빼가려고 도둑질을 하다 걸려들었죠. 얼마나 삼성전자가 중국에 가서 좋은 일보다는 더더욱 에? 어떻게 해서 훔쳐가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요. 자, 삼성 갑질 논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냉장고에 뭐 들어가는 새 부품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에 가 있었는데 여기서 납품하는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지만 그 하소연하는 걸 봤어요. 사장님이. 가격을 단가를 낮추라 그러니까 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낮추면 더 이상 힘듭니다. 직원들하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을 끌어들여가 그걸 보여주고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 단가 낮춰라.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기업이 망치게 만드는 거지.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이런 뉴스는 저는 가끔씩 봅니다. 이번에 파항이 기술주들이 폭락하면서 예, 급격하게 떨어져 조정받았지요. 그래서 다시 오늘 반등을 해줬더라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이제 2015년 12월에 시장이 폭락했다가 경기가 불황해서 호황으로 전환될 때 처음부터 발동 걸리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제가 투자에 대한 책을 알려줘도 여러분은 안 읽죠. 우리 이런 참 제가 책을 추천해주면 얼른 읽고 뭔 얘기를 해주는 건지 저기에서. 그죠? 여러분이 미국의 투자의 백년사, 한국 투자, 주식 투자의 백년사를 읽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도움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업종 사이클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또 봅니다. 얘 뭐죠? 하이닉스인가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2016년 6월에 집중 매수해서 240% 정도 수익 내고서 지난번에 여기서 50%를 자르고 여기서 맞아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추세를 어디 똑같죠? 삼성전자나 자,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나 한번 보세요. 네? 삼성전자에서 그죠? 떨어지는 자리 아까
이평선이 모여라 모여 모여 모이면 죽는다. 하이닉스 모여. 예, 하이닉스도 모이면 죽는다. 어디 갔어 하이닉스가? 천기누 소리래잖아요. 하이닉스 모이면 죽는다. 그죠? 모이지 마라. 모이면 죽는다. 왜 주봉으로 갔냐? 예, 모이면 죽는다. 그죠? 모임은 죽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올라가는 척. 아니요. 전문가님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자꾸 또 내려간대 또 내려간대. 뭐하고 똑같아요. 다 들고 오는 게 누구예요? 한국전력. 네. 봐봐요.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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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모여. 그죠? 모였죠. 모여서 죽었잖아요. 아이고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몰라요. 들락 올라락 내려. 이게 뭐 죽가예요. 네? 그럼 이게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천기내서 뒤집으면 매수할 자리잖아요. 기가 막히다. 매수했으면 이만큼 먹었네. 대박. 대박. 아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료 방송에서 배우잖아요. 아이고, 끝났어. 빨리 팔어. 아이, 전문가님 나 2만 8천에 샀으니까 아직 괜찮아요. 아유, 끝났다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라니까 수익 챙겨. 안 챙기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2만 8천 원 마이너스 됐네, 이런.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50% 손실, 30% 손실, 십몇 프로 손실 다 들고 와요. 제 방에 다 들고 와. 아, 왜 그런 거예요? 왜 자르라는 얘기인데 왜 안 잘랐어요? 장기 투자라도 이렇게 해서 뭐가 이상이 생깁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또 갈까요? 이건 뭐예요? LGU 플러스. 여러분 사보라 그랬죠. 사보라. 분할 매수 간다. 깎아주면 사보라. 올라가면 사지 말고 깎아주면 사보라. LGU 플러스. 깎아주면 올라가면 또 쫓아서 살라고. 깎아주면 사보라. 아,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 나 무료방송에서 얘기해서 사봤다. 그런 사람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또 왕창 또 몰빵했나요? 분할 매수. 항상 분할 매수. 대박 장관님, 인생이 보장이 뿡뿡이 아빠님, 오우, 대박. 그냥 사서 묻고 가는 거예요. 왜? 내년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 왜 그럴까요? 왜 템플턴이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업황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업종 수익률이 최고로 높아요. 어떤 업종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것이 통신주예요. 통신주기 때문에 통신주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렀어요. 그럼 또 나가겠죠. 이것이 여러분이 가는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잠시 또, 아, 너무 천기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답답해 보이니까 제가 제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 그죠? 가라. 가세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두려워해요. 저축했으면. 아까 우리 저기 누구죠? 헤라님인가? 아유, 전문가님 나 이거 걱정돼. 뭘 걱정돼요. 너무 싼데. 무림피, 무림피엠피 힘들까요? 아니 그냥 묻었으면 내비두면 되지 뭐. 그죠? 나 저축해놨으면. 너무 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가던 놈이, 그죠? 무료방송에서는 여기서 추천했고, 그죠? 주도주로 간다. 엄청나게 나갔죠. 그럼 이렇게 떨어졌으면 얼마나 싼 거예요? 돌아서서 갈 때 매수하라. 아직 모른다. 왜 그럴까요? 실적도 좋죠. 주가도 너무 싸죠.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 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죠? 못 사요. 비싼 종목인가요? 실적도 좋고, 이건 뭐에 떨어뜨린 거예요? 공매도잖아요. 부실일까요? 아니요. 돈을 너무 잘 벌어. 또 못 가요.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까요?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한 말로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저축해놨는데 뭘 그걸 걱정하냐. 돈을 잘 버는데. 아직 중국에서는 또 사야 돼. 뭘? 골판지를 또 사야 돼.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수소차가 뜨면서 수소차가 충전소를 늘린다니까 걔는 올라가나요? 지난번에 하나 더 팁을 줬는데 무료. 깎아주면 매수하라. 오늘 올라가는데 뭔진 몰라. 뭐 했어요? 지난 무료 방송에서 또 하나 슬슬 담아가 봐라. 12월 1일 날 누가 나와서 드라마가 나온다더라. 드라마. 여러분이 들고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좋은 종목은 왜 저축해야 되는지, 왜 저축해야 되는지. 우리 산업 요즘 잘 가지요? 진분홍님? 팔았나요? 더 사라 그랬는데 못 사지요? 더 사라 그러면 안 되나요? 수소차와 전기차의 양쪽 수혜주다.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가만히 보유하고 가야죠. 가만히 보유하고 가잖아요. 왜 팔아요? 누구 좋으라고요? 돈 잘 버는 게 왜 동업해놓고 가만히 저축해놓으면 아무 있어요. 네 집 아들 놈 사놓고 가만히 있던데. 그런데 투자자들만 다 버리고 팔고 뭐 내려왔다고 손절하고 뭐 난리치죠. 네 집 아들 녀석은 그 뭐 사놓고 그냥 보지도 않던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돈 벌기 싫어서.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데 더 안 벌려. 오, 제가 또 왜 나가는 거야? 스튜디오 드래곤이래요. 예, 제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죠? 가서 묻어봐라. 욕심내지 말고, 그죠? 분할 매수로. 아유, 올라가서 안 빠지죠? 또 올라가네, 오늘도. 참, 뚜루룩 떨어지면 안 산다. 올라가면 내가 또 사지. 뚜루룩 떨어지면 안 산다. 올라가면 내가 사지. 떨어룩 떨어지면 안 산다. 아우, 우량주 장대음봉 매수하라. 그런 엉터리 이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량주 장대음봉 사면 꼬꾸라집니다. 우리 유리원이 뭐라 그래요? 쌍코피 터져요? 쌍코피. 아이고, 쌍코피 터집니다. 아이고, 나 쌍코피 터졌어. 장대음봉 샀다가. 쌍코피. 진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래요? 강한 업종으로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로 많이 떨어뜨렸죠.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좋은 종목은 어떡하라? 들고 가는 거다.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거다. 부자 되기 싫잖아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빨리 팔고 어디로 가요? 급등주 먹으러 가야 돼요. 오늘도 급등 먹었습니다. 우리 자녀한테도 아 직장 가지 말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급등주 먹어.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야. 그럴까요? 투자는 가치에, 자, 그럼 또 하나 얘기할까요? 가치라는 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가치는 뭐가 있어요? 채팅창에 한번 마음대로 써보시죠.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마음 놓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왜 가치 투자는, 그죠? 김플턴이 이익. 또, 기업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위대한 팀 PBR 4. 그죠? 기업이라는 게 왜 있죠? 기업의 본질은 돈 벌려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기업은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돈 벌려고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안 하잖아요. 부실 기업 그냥 막 사잖아요. 그죠? 기업의 가치는 대충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자,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이런 얘기 막 하면 또 제가 또 타겟이 될지도 몰라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가치는 뭐죠? 성장 가치. 그죠?
성장 가치. 두 번 뭐요? 수익 가치, 이익 가치, 뭐, 상관없습니다. 수익 가치. 그죠? 세 번째는 뭐요? 자산 가치. 기업이 왜 있는 거요? 이익을 보려고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한 푼도 이익을 못 내는 기업에도 여러분 투자하는 건 뭐예요? 성장을 못 하는 데 가서 투자를 해요. 이 수익을 하나도 못 내는 데 가서 투자를 해요. 예?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끊임없이 기업이 수익을 내는 기업에다가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다? 가치 투자다. 가치 투자다. 맞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보질 않고 뭐만 봐요? 차트만 봐요, 차트. 차트가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된다. 성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돼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기업이 점점 커질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 두 번째, 기업의 본질은 돈 버는 거니까 돈을 잘 번다. 아니 돈을 잘 버는지 확인해 봤더니 돈을 못 벌고 매출은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럼 뭐요? 원가가 문제가 있었거나, 그죠? 뭐가 비용이, 아, 이 기업이 파업을 해서 돈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아, 매출이 많이 일어난 데 비해서 이익을 못 냈구나. 원가가 너무나 세졌구나. 원가 절감이 안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너무 들어갔든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서 수익을 못 냈구나. 그럼, 아, 얘는 당분간 힘들 것 같아. 안 사. 아이야, 이 원가 절감까지 하고 이거 원자재가 너무 싸 폭락하는 바람에 떼돈 벌었대. 떼돈 벌었대. 그게 누구예요? 바로 종이 목재인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폐 수입, 폐 휴지 수입 금지하는 바람에 떼돈을 벌었잖아요. 떼돈을 벌었는지 잠시 후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가치가 커졌으니까 기업에다가 돈을 벌어. 수익을 많이 내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에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오, 자산 가치까지. 대번에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주가가 많이 떨어서 뭐 PBR이 얼마? 0.88이래. 시장 PBR이 0.88. 시장 가치만도 못하다. 시장이 PBR이 1이 돼야 되는데 1도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그럼 1도 못하는 기업이 누구냐? 무림 PMP. 한번 볼까요?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가치 투자를 했더니 맨날 저 밑에 있는 부실 종목 사놓고 가치 투자한다고.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잖아요. 가치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무슨 가치 투자가 돼요? 물론 나중에 걔가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성장할 때까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업을 사도 어렵단 말이에요. 주식은요. 그죠? 그럼 한번 보자. 네가 시가총액이 4,300억이네?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얼마야? 약간 PBR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우리 시장 PBR이 얼마라고요? 0.88? 자, 그러면 얘는 PBR이 얼마야? 기업의 가치가, 예, PBR이 얼마? 0.8? 0.8인가요? PBR이? 1.8인가요? 1.08 맞아요? 이게 맞나요? 자, 자본총계가 6,000억입니다. 시가총액은 얼마요? 4,300억입니다. 그러면 PBR이 얼마요? 대충? 0. 한 6대나요? 7대나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저평가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형편없다. 주식은 어떻게 할까요? 보유해봐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투자자가 할 일이에요. 아, 나는 주식에다 저축할래. 주식에다 저축했더니 알아서 돈을 벌어주더라.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유나이트 제약 어떻게 했어요? 유나이트 제약을
10년 동안 들고 왔으면 몇 프로예요? 640몇 %입니다. 여기서 안 팔아서, 여기서 지금 판다고 해도 10년 동안 640몇 %입니다. 대부분이요. 큰 수익을 내보지 못해요. 템플턴 방에서 1000%를 먹고 1650%까지 들고 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투자라는 건요. 싼 종목을 매수해서, 자, 어제 우리 이런 거 너무 좋다.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3부 반지. 어우, 또 올라가네. 얘들이 왜 이렇게 급히 올라가는 거냐. 그죠? 급히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 흔들어 놓고, 개인들 다 쫓아버리고, 도저히 가져가면 못 견디게끔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끌어올리고 있어. 못된 인간들이다. 그죠? 누가 사냐? 한번 보자. 누가 사나? 얘들이. 자, 외국인이 5만주 사고 앉아있네. 이런. 그동안에 왜 팔았냐? 기업이 나빠서?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는 거죠? 투자는 이렇게, 이게 뭐야?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 천기누설을 너무 많이 하다가, 가보질 못했네? 게으른 투자자는 반드시 도태된다. 이걸 하기 전에.